네, 안녕하십니까. 장자성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쌍하고 못난 죄인을 이 자리에 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옵나이다. 이 강의가 시작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6.25 때 6.25 전쟁이죠. 나라를 구한 백선엽 장군의 믿음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5 전쟁 때 나라를 구하고 북진을 해서 평양을 탈환했던 백선엽 장군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미국 해리스 대사가 백선엽 장군 윌치어 타고 계시는데 그때 뭐 거의 100세가 다 되셨을 때니까요. 다리가 약하셔서 윌처 타셨는데 이 미국 해리스 대사가 윌처 탄 백선엽 장군을 이렇게 무릎 꿇고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대사가 이게 외국분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맞이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정말 그 인간적으로 믿음 신앙적으로 너무 존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 꿇고 맞이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오른쪽 사진은 그 왼쪽에 서 계신 분이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럼스 대장입니다. 미 육군 대장이 그 윌처 탄그 우리나라 예비역 대장 백선엽 장군에게 경례로 맞이하는 아주 정중하게 경례로 맞이하는 모습이죠. 이건 왜 이러냐? 6.25 때 미군들이 백선엽 장군과 같이 합동작전하고 전쟁을 하면서 백선엽 장군의 그 용맹과 인품과 이것들을 다 미국 전 미군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정말 국가를 떠나서 존경할 그 전쟁 영웅이구나 그런 마음에서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백선엽 장군의 그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 전투는 1950년 8월 달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불법 남침을 했죠. 그때 당시 백선엽 장군은 별 하나, 그 완스타, 그 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사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북한군이 50년 6월 20일 날 불법 남침을 해서 기습을 했죠. 그때 한국군은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았고, 그 북한군 그 병력의 2분의 1도 안 되었고, 북한군은 탱크가 240대인데, 그때 한국군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고, 그리고 그날 일요일이었는데 한국군은 3분의 1 정도가 외부로 외박과 그리고 휴가를 나가 있었어요. 농번기가 돼서 휴가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도 전방에 비어 있고, 그 병력은 북한군이 두배 많고, 탱크 240대, 각종 곡사포라든가 무기 이런 게 북한군이 월등히 많아서 전체 전력으로 말하면 뭐 4배, 5배 이상의 전력으로 불법 기습 남침을 해서 그냥 파죽지세로 한국군이 밀렸죠. 그래서 이 8월 초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약두달 조금 지나서 이 거의 대구 북방까지 이 북한군이 내려와서 점령을 했습니다. 이 아래 지도에 이 빨간 부분이 이 북한군이 점령했던 거고, 이 파란 거가 한국군이 겨우 요걸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구에서 부산까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죠. 에? 불과 뭐한 100k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한 80km만 내려가면은 이 부산까지 점령해서 완전 북한군이 적과 통일을 하는 대승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북한군이 여기 대구 북방 20km까지 내려와서 포위를 했는데, 요 대구 북방에
요 칠곡에 다부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요 다부동에서 백선엽 장군이 1사단을 막 터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군이 3사단, 13사단, 1사단에서 3개사단이 공격해 들어와서 대구를 들어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1사단이 다부동에서 밀려서 대구를 뺏기면 그 다음에 이쫙 밀양 부산 쪽으로 그냥 북한군이 내려가서 적과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부동 이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여기 이쪽 이 남쪽에 이 마산 진해 쪽으로 또 들어오려는데, 이거는 김성원 그때 당시 김성원 중령 해병대대가 막아서 부산까지 못 들어왔고, 여기는 백선엽 장군이 막아서 이 대구를 못 들어왔죠.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국군 1사단 병력이 7,600명, 인민군 이 맞닥뜨린 인민군 3개사단 병력은 2만 1,500명, 약 3배가 많았죠. 이 3배 많은 적과 맞이해서 8월 1일서부터 20일간, 20일까지 20일간 전투를 해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했는데 이때 아군은 7,600명 중에 3,500명가량이 전사했고, 인민군은 2만 1,500명 중에 약 12,000명이 백선엽 1사단에 의해서 사살이 돼서 패퇴를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처음에 전투가 붙었는데, 이때 당시 한국군 1사단에 7,600명이지만 이 무기는 일본식 구구식 총 가진 병력이 많았고, 뭐 철모도 없는 장비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력이 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 사단 병력은 만 명이 돼야 되는데, 병력을 그동안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손실이 돼서 7,600명뿐이 없었어요. 아 그리고 사기도 막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 다부동에서 전투가 붙었는데 이 1사단 병력이 그냥 막 도망가는 거야. 전투가 붙자마자 산밑으로 막 내려가서 도망가니까 그 미팔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보고를 받고, 백 장군 당신 부대가 무너져서 지금 병사들이 도망간다. 그 도망가는 병사들을 내버려 두면 이 인민군이 대구까지 그대로 쳐내려가서 대구 점령하고 남진을 하면 부산까지 점령당할 수 있다. 당신 나라를 구할래 빨리 가서 막아라. 당신이 못 막으면 우리 미군도 한국을 떠난다. 그런 전화를 받고 최전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병사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단장이 왔는데도. 그 사단장이 야, 나 사단장이다 사단장이다 그래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 남쪽으로 그냥 막 도망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그때 그 유명한 그 행동을 보이시죠. 그때 권총을 빼들고 그 인민군을 향해서 전방을 향해서 돌격해 혼자 돌격해 뛰어가면서 권총을 쏘면서 내가 뒤를 돌아다만 봐도 너희들이 나를 총으로 쏴서 사살하고 고향으로 가라. 그러고 혼자 인민군 고지를 향하여서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병사들은 막 뒤로 남쪽으로 도망가는데 혼자 북쪽을 향해서 돌격하는 거죠. 그걸 보고 병사들과 장교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교들이 감동해서 우선 장교들이 백선엽 장군 뒤를 따라서 공격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병사들도 차단장과 장교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해서 돌격해 올라가니까 그때 도망가던 병사들이 다 뒤돌아서 가지고 같이 합세해서 그날 밤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해서 바로 이 다부동을 한국군 1사단이 점령을 해서 완전히 그 북한군 3개사단을 괴멸시키고 여기 장악을 했죠. 그리고 곧 얼마 있다가 이 위에 낙동강을 건너서 북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백선엽 장군이 이제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죠. 인민군이 막 쳐내려오고 아군 병사들은 막 도망가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대우가 점령당하게 위기가. 그때 기도하셨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투에서 꼭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망합니다. 승리를 하게 해주시면 정말 앞으로 진실로 예수님 충실하게 잘 믿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공격해 혼자 총을 쓰고 공격해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제목이 내가 뒤를 돌아보면 나를 사살해라. 아,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백선엽 장군께서 일사단을 이끌고 북진을 해가지고 한강을 넘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평양가 근처까지 갑니다. 그래서 50년 10월 19일 날 평양을 진격해서 이제 탈환을 해서 하는 거죠. 그 백선엽 장군은 원래 그 평남 강서군에서 1920년에 출생하셨고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양 사람이나 다름이 없죠. 근데 아주 어렸을 때 불운했어요. 7세에 부친이 가출을 하셔가지고 그 어린 시절을 부친에 대한 원망과 그 한으로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부친이 말도 없이 집을 별안간에 떠나서 온 가족이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었는데 뭐 거의 거지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살기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 어머니께서 그 3남매인데 백선엽 장군이 그 3남매를 데리고 집단 자살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평양 대동강 철교에 올라가서 집단으로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큰 딸이 못 죽겠다고 반항을 하고 발버둥을 쳤죠. 그 엄마 죽고 싶으면 엄마만 죽지 왜 죄 없는 동생들까지 끌어안고 죽으려고 그러냐. 나는 못 죽겠다. 그러고 막 반항을 해서 이 가족 집단 자살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서 다시 그냥 다리 밑에 초막집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이거 백선엽 장군 어머니가 죽을래 죽을 수도 없으니까 온갖 고생을 해서라도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도 이 새끼들을 내가 살리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 아들 둘이 있었죠. 백선엽 장군 그리고 그 밑에 백인엽 장군 예비역 중장이시죠. 그래서 그뭐 삭바느질서부터 남의 밭에 가서 힘든 일 거름지는 일뭐 별하별 일다 하고 또그 평양 시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도 뒤져가면서 뭐 먹을 거나 뭐쓸거 있나 하면서 그두 아들들을 학교를 보내서 학교를 졸업시킨 겁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은 어려서부터 그 너무 그냥 가정 그 생활이 거지 같은 생활에다가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 학교 가면 친구들도 별로 안 사귀고 그냥 무조건 도서관에 가서 엄청난 책을 읽고 그때 당시 도서관에 들어와 있던 일본 신문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답니다. 그래서 평양사범을 들어가셔서 졸업하셨죠. 그때 당시에 평양사범학교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다니는 학교였죠.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인데. 이거 평양사범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 좀 하다가 그 외할아버지가 그 구한말 때 군인이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따라 군인이 되고자 만주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세운 거죠. 만주에 있는 봉촌 군관학교를 들어가셔서 42년도에 소위가 임관돼서 만주군 장교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 만주군 장교 시절에 그 외박이나 이런 휴가를 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이 백선엽 장군은 그 장교 시절에 만주군 장교 시절에 만주에서 휴가나 외박 나가면 계속 책 읽고 특히 그 중국어 영어를 엄청나게 공부를 했답니다. 그 군관학교 시절에도 또 평양사범학교 시절에도 앞으로 이 뉴스를 들어보고 신문을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된다는 것을 이때 알았다는 겁니다. 만주군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영어를 독학으로 배우고 중국어 배워서 중국어 영어를 능통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국군이 창설되고 나서 국군에 들어가서 그때는 진급이 빠르니까 국군이 창설 시대니까 그뭐 27, 28에 이제 국군 5연대장이 되어서 연대장 생활 시절에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군이 한국을 와서 군사적으로 가르쳐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국 군사 교범 그 교육책이죠. 그 미국 군사 그 교육책을 1000페이지나 넘는 거를 영어로 돼 있는 걸 모두 다 외웠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 조직이라든가 군사 운영 방법, 군대 교육 방법, 전투 방법, 작전 방법을 다 꿰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6.25 전쟁이란 거죠.
그6.25 전쟁, 그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꼭 미군이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까? 아, 미군이 도와주러 와서 미군 장군들이 한국군 장군들 중에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할수 있는가 보니까, 아, 백선엽 군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백선엽한테 뭘 물어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 영어도 잘하고 미국 군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 장군들이, 아, 바로 이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 합동작전할 사람이다. 아, 그래서 미국 1군단 분단장 밀본 장군이 당신 내 부대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이, 그때는 별 하나였죠. 1사단장 할 때죠. 1사단장 1사단이 미 2군단과 같이 전투를 하게 돼서 합동작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강을, 서울을 수복하고 한강을 넘어서 북진을 하는데 평양에 근처에 돌아간 겁니다. 대동강 남쪽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왼쪽에 사진 보면 이 별들 다 미군 장군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밀본 1분단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이 별 하나 단 철모를 쓴 분이 백선엽 준장이에요. 백선엽 장군이에요. 밀본 장군이 2군단장 아래에 백선엽 1사단이 배속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밀본 군단장이 대동강을 도강을 해서 평양 점령은 미 1기갑사단이 선봉을 서서 한다. 아, 이때 백선엽 장군이 항의를 한 겁니다. 항의라기보다 이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건 좀 불과한 거 아닙니까? 저 평양은 북한의 수도고 제가 자란 고향입니다. 우리 1사단이 선봉 공격을 해서 평양을 탈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밀본 군단장이, 1사단은 전쟁 경험도 없고 탱크와 같은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어렵다. 2차 대전 때 전투 경험이 많고 승리를 많이 했고 장비가 좋은 1기갑사단이 공격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이 밀본 군단장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장군, 저 평양이 바로 제 고향이고 제가 어려서 저기서 자라고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저기서 어려서 자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안 계셔서 어머니하고 같이 거의 거지 같은 거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양 시내에 쓰레기통이랑 쓰레기통은 다 뒤지고 다니고, 어디에 뭐 먹을 거 있나 뭐 있나 하고 다 샅샅이 훑어가지고 다녀서 평양 시내 지리를 완전히 다 꿰뚫어보고 있고 이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대동강이 어디가 깊고 얕은지 또 물살이 빠르고 느린지 다 압니다. 왜 하냐? 우리는 하도 배가 고파서 평양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어디 평양물이, 대동강물이 어떻게 흐르고 어디가 얕고 깊은지 다 압니다. 미군은 부교 다리를 놓고 도강을 해야 되지만 우리 1사단에게 맡기면 저는 가장 얕은 데를 골라서 도보로 도강을 할수 있으니까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밀본 군단장이 그 얘기를 듣고, 당신 정말 영화 같은 인생이구나. 당신이 저기서 거지 소년 같은 생활을 했는데, 아, 지금 당신이 개선 장군이 돼서 지금 평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좋다. 당신 말이 맞다. 당신 1사단이 선봉을 서서 평양을 탈환한다. 그래서 1사단이 평양을 공격해서 탈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선엽 장군은 평양 지리를 싹싹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평양 대동강을 도보로 도강을 해가지고 평양을 공격해가지고 금방 평양을 점령을 하게 되죠. 평양을 점령해서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김일성의 집무실을 들어가서 그 집무실을 장악을 해서 거기 사단장실로 만들고 평양을 완전히 다 점령을 했습니다. 평양을 점령하고 보니까 북한 인민군이 그 전화기, 통신 시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통신 시설에 그 전화기를 붙잡고 인민군 장군 행세를 한 거죠. 평양 사투리 써가면서, 야, 나 암흑의 부대장이다. 너들 어딨냐? 그러면, 예,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야, 거기 잘 지키고 있으라, 이놈들아. 그러면 이제 국군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야, 어디니까 가서 쳐라. 이렇게 치고 해가지고 그 북한군을 다, 평양에 있는 북한군을 다 괴멸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평양을 공격할 때그 밀봉 군단장이 탱크를 한 40여 대 줬습니다.
1사단에게. 그래서 그 1번 탱크, 탱크 맨 앞에, 그러니까 맨 선두죠. 탱크 맨 선두 탱크에 백선엽 장군이 타서 어깨, 이 배까지 탁 몸을 다 드러내고 진두, 선두질을 한 겁니다. 선두질하는데 탱크 옆에 보병 부대가 쫙 같이 진격해 가는데 그 1번 군단장이 무전기로 당신 말이야 장군이 그렇게 몸을 다 드러내고 맨 앞에서 지휘하다가 적의 총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냐 했더니 아무것도 안 무섭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 어렸을 때그 평양에서 평양 시내를 먹을 거 구하러 돌아다니던 그 어린 시절이 그냥 영화처럼 막 보이면서 그냥 눈물이 잘잘잘잘 흘면서 이제 감동에 쌓이는 거죠. 그 어려서 그못 살고 그 어렵고 힘든 거지 같은 생활을 하던 평양을 지금 자기가 장군이 돼가지고 평양을 진격해 들어가는 그 감동에 쌓여서 눈물이 그냥 좔좔좔좔좔 흘리면서 그 평양을 진격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양을 그 탈환한 다음에 이 여기 평양 공설운동장이에요. 그 태극기가 걸려 있잖아요. 그 10월 20일쯤인가 21일쯤에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에 오셔서 이 공설운동장에서 대연설을 하시죠. 여기 써 있죠. 우리의 영도자 이승만 대통령. 여기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거의 압록강까지 우리 국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중공군이 중국 공산군이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제 미국과 한국군과 미군이 이 통일을 만드는 건데 50년 10월 말서부터 중공군이 대거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 중공군이 그때 들어온 게뭐 40만 명이다, 50만 명이다 하고 뭐 하여튼 백만 대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인해 전술이죠. 그냥 새까맣게 몰려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그 한국군과 미군이 포위하게 되는데 이 미8군 그미 지상군이죠. 미8군이 청정강에서 그 중공군의 포위가 돼 가지고 후퇴하기가 어렵게 생겼어요. 그때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이 이 포위된 미8군을 구해줬습니다. 자기가 후퇴하다 말고 미8군을 구해야 해서 후퇴를 정지하고 그 중공군하고 맞닥뜨려 싸움해 가지고 그 중공군을 깨뜨리고 미8군을 포위망에서 뚫어나게 해주죠. 그리고 백선엽 장군 다음 공적은 1951년 11월서부터 52년 3월까지 지리산에 있는 그 북한 빨치산들, 공비들이라고 그러죠, 우린. 그 지리산 속에 숨어 들어간 빨치산들을 토벌해서 대성공을 이루죠. 이 빨치산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 아까 국군이 그이 낙동강을 넘어서 진격할 때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서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후이 북쪽으로 도망가는 그 북한군들이 그 국군과 미군에 막혀서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쪽 지리산에 가서 숨었어요. 지리산에 가서 숨고 또 일부는 해방 이후에 여순반란 사건 때 진압되면서 지리산 쪽으로 숨어 들어간 것들 그리고 또이 몰래 그 들어갔던 그 남도당 계열들의 그 공산주의자들 이게 섞여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남쪽에서 그 빨치산 부대를 이루어 가지고 국군 후방을 치고 미군 후방을 치고 해서 교란시키는 거죠. 그거를 김일성이가 명령을 한 겁니다. 니네들 지리산 속에 숨어가지고 그 한국군과 미군의 후방을 쳐서 교란을 시켜라. 그러니까 그 후방에 지리산에서 이 공비 빨치산들이 토벌이 안 되면 이 전방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마음 놓고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토벌령을 이제 내려서 이 토벌을 하게 되는데 토벌 대장이 바로 백선엽 장군이 됐죠. 그때는 이제 투스타 때입니다. 소장 별둘 때. 그래서 토벌을 해가지고 대성공을 했죠. 이게 그 지리산 그 빨치산들입니다. 포로가 된 이때 그 백선엽 장군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지리산 빨치산을 잡아놓고 보니까 그 애들도 있어요. 애들. 그러니까 그 지리산 빨치산 중에 부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애들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전쟁지에. 근데 누가 그 적의 아이들을 돌봐줍니까? 근데 이 백선엽 장군이 그 공비 아들, 그 빨치산의 아들도 우리가 다 맡아서 도와주고 양육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그 백선 유학원이라는 유아원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운영해서 그 공비 빨치산 애들도 다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장 때그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이때 이제 그 전쟁 고아들이죠. 빨치산 애들이 이렇게 컸어요. 학교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대장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 빨치산 그 포로들도 백선엽 장군은 그 절대 때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그 아이들까지도 맡아서 이렇게 키워주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게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적의 아이들까지도 양육해주고 키워주는 그런 사랑을 보이셨죠. 이게 그 지리산 그 빨치산들의 그 모습인데 그 여자 빨치산들입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를 낳을 수밖에 없죠. 이 남자 빨치산들하고 같이 사니까 이 여자들이 낳은 애들을 그 백선엽 장군이 유아원을 차려가지고 키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이거는 그때 당시 그 빨치산 총소, 즉 남부군이죠. 남부군 총사령관 이연상의 최후입니다. 그 이연상이 53년도 9월에 그 최종 사살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평정이 다 됐죠. 항복하려는데 끝까지 항복 안 하고 그게 저항하다가 이제 사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리산에 남아가지고 그 국군 후방과 미군 후방을 교란시키라고 명령을 김일성이가 내리고 그 이름을 남부군이라고 해서 남부군 사령부 했는데 이 결국은 이 남부군을 버렸죠. 북한이 버리고 모른 채 했죠. 우린 그런 거 모른다. 그 휴전회담할 때도 자기네는 모른다고 딱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버린 거죠. 그 토사 그북그 공산당이라는 거 그렇죠. 토사구팽이죠. 필요할 땐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고 또 자기네가 입장 곤란하면 딱 시침 잡아떼고 모른다고 그러고 그런 거죠. 이때 당시에 그 백선엽 장군께서 공비 토벌 그 지리산 빨치산 토벌할 때 지리산에 약 1,000만 장이 넘는 삐라를 뿌렸다고 그러는데 예? 이 삐라 내용입니다. 귀향증. 그래서 이 삐라를 가지고 내려오면은 지리산에서 항복하고 내려오면은 완전히 이제 살려주고 치료 다 해주고 자유를 주고 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집이 남쪽이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리고 이한장 가지고 10명이 내려와도 20명이 내려도 그 20명을 다 자유를 주고 밥을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고향으로 가서 살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삐라 가지고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삐라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여기 보면 또 이건 다른 삐라죠. 여기 밥을 줘서 밥을 먹게 하고 그 빨치산들 항복하고 내려면 이 상처나 있으면 치료해주고 여기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른 삐라입니다. 자, 그때는 겨울이 되면 지리산에서 겨울이 되면 얼마나 산속이 춥습니까? 뭐 보급이 있습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얼어 죽기 전에 빨리 내려와라. 상처나서 상처가 썩어서 죽기 전에 내려와라. 굶어 죽어. 보급이 안 되니까 포위가 돼 있으니까 굶어 죽기 전에 내려와라. 그러면 니네들 자유를 주고 다 이렇게 잘 살게 해준다고 삐라를 이렇게 뿌렸다는 겁니다. 삐라 종류가 뭐근 15개 일식과 같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삐라를 많이 뿌렸는데 이 삐라 들고 이 자수, 즉 귀순해서 많이 내려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북한 그 휴전하고 전쟁이 끝났죠. 이 전쟁이 끝났는데 그 백선엽 장군이 이 전쟁 이후에 공적이 뭐냐면 그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맺음으로써 한국에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미국이 와서 같이 전쟁을 해줄 수 있게 조약을 맺었죠.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주도한 거지만 이 실무는 백선엽 대장이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이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지금도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군이 그때 전투사단이 10개뿐이었었는데 10개 사단을 더 미국이 증강시켜달라. 미국 돈으로. 그래서 이걸 미국이 응해줘가지고 지금 한국군의 전투사단이 20개 이상이 되죠. 그리고 한국군이 그때 포병이 없었는데 포병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미국 돈으로 한국군 사단마다 다 포병 사령부를 만들어서 포병을 만들어줬고 그 전투사령부, 일군사령부를 창립을 하셨고 그다음에 72년, 1년도인가 그 교통부 장관이 임명되셨을 때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의 지하철 1호선을 구축을 하신 그런 공적이 있습니다. 그럼 백선엽 장군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그6.25 전쟁 동안 전투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투에 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면 정말 예수님 정말 철저히 잘 믿고 충실한 종이 되겠다고 맹세하고 그랬는데 98세 때 인터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투 때마다 하나님께 전쟁 떠나가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예수님 정말 잘 믿겠다고 그렇게 맹세하고 맹세했는데 98세 때니까 2, 3년 전이죠.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지금 100살이 다 되어오는데도 그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죄인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아주 겸손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물었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미군과 3년간 같이 전쟁을 했으니까 미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3년간 죽고 사는 걸 같이 했잖아요. 목숨을 같이 했잖아요. 미국이 정말 세계 최고의 강국이다. 강대국이다. 왜냐? 미국은 군인들도 다 내가 같이 전쟁을 해보니까 청교도 정신이 있더라, 이게. 군인들, 병사들 하나하나 다 청교도 정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대단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거다. 그러시면서 한국이 더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도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청교도 정신의 영혼이 필요하다. 한국 사람들의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청교도 정신의 영혼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 정말 뛰어난 나라가 될 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분은 평생 군인으로 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해방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을 그 사형에서 구해 주는데 그 대가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종회라는 국회의원 제도를 만들었을 때 국회의원을 하시라고 권유를 했는데 아 나는 군인으로서는 안 하겠다. 난 정치를 안 하겠다 하시면서 그걸 거절하시고 영원한 군인으로 남으셨죠. 그래서 그 청교도 정신, 청교도 영혼을 강조하신 영원한 군인이 되셨습니다. 네, 우리도 우리 백선엽 장군처럼 어떠한 위기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이 와도 겁내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임하면 하나님이 꼭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삽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